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품은 상품 아니죠. 상품보다 먼저 나라 경제가 성장한다. 경제가 성장한다. 혹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개인으로 치면은 개인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소득. 소득이 증가한다는 말은 월급이 늘어나요. 월급이 벌어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난다. 그죠? 버는 돈이 늘어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버는 돈이 늘어나는 건데, 돈이 잘 벌리는 경우는 물건이 잘 팔리는 경우, 잘 팔린다.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그죠? 그래야지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상품의 가성비가 나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럼 한국 상품, 한국산 제품, 한국 제품, 상품의 가성비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니까? 3차 산업이 결정해요. 왜냐니까? 2차 산업 이미 세계적으로 다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말하는 겁니다. 가격 성능 비율. 그래서 성능은 이미 평준화되어 있고 이제 가격이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가격과 성능이 서로 따로 이제 놀게 되는 건데, 성능은 평준화된 겁니다. 성능은 평준화됐고 가격에서 차별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산 상품이 가격 차별화에서 이미 중국에 좀 밀리고 있죠. 밀리는 상황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럼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품이 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자원과 그리고 장비 그리고 노동력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 노동력만 떼서 여러 차례 떼서 얘기를 했었죠. 한번더 얘기합시다. 공장 내부에서 투입되는 것도 있고, 공장 외부에서 투입되는 것도 있어요. 외부에서 투입되는 것도 있는데, 왜 공장 외부에서 투입되는 거, 요것만 딱 떼서 보면은,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산업과 정부. 그죠? 그런데 공장 내부 투입되는 거는 세계적으로 이미 다 평준화됐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없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른 거는 요 부분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품의 가성비를 결정하는 것은 각국의 상품, 각국 상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성비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3차 산업과 정부죠. 그죠? 3차 산업과 정부의 효율성. 요게 상품의 가성비를 결정합니다. 이를 결정. 글로벌 시장에서. 그죠? 그럼 3차 산업과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방법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또 생각을 하면은 또 간단해요. 노동력이란 게 뭐냐는 거죠. 노동력. 뭘 두고 노동력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상품을 생산할 때 자원 장비에서 상품 가격, 상품 가격, 가격입니다. 가격은 결국 투입 노동의 양이에요. 투입된 노동의 양이 결정합니다. 그죠? 양과 질인데, 질은 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양으로 통칠 수도 있습니다. 투입된 노동의 양인데, 노동이 어떻게 투입되느냐니까, 공장 내부에 투입되기도 하고, 그죠? 공장 내부. 그리고 공장 외부. 그리고 공장 외부잖아요. 공장 외부에서 투입되는 거죠. 그리고 공장 내부에서 한 명이 투입되고, 공장 외부에서 지금 두 명이 투입되고, 이게 대부분은 선진국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보통 제조업은 대략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0% 안팎이에요. 30% 안팎이고,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70% 안팎입니다. 그래서 1대2. 공장 내부 투입되는 것이 1, 제조업이잖아요. 이게 30%. 공장 외부에서 투입되는 것이 2. 서비스 산업
70%잖아, 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국이 생산하는 상품들은 공장 내부에서는 다 한국도 1위고, 중국도 1위고, 미국도 1위고 다 1위란 말이에요. 이미 생산성이 평준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공장 외부에서 투입되는 이 노동력의 양이 국가별로 다른 겁니다. 그죠? 요게 각국 상품의 가성비를 결정하는 겁니다. 공장 외부에 투입되는 2명. 한국인 2명, 중국은 1명, 뭐, 1명. 뭐 일본은 3명, 미국은 뭐 4명, 뭐 이런 식으로 각 국가별로 생산된 상품의 가격이 다른 것은 각 국가별로 공장 외부,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죠. 서비스 산업 혹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 이게 각국의 가성비, 상품 가성비를 결정하는 각국 상품의 가성비를 결정하는. 그럼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은 뭐예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인구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인구의 비중을 줄일 때, 그때만 상품의 가성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그 나라가 선진적인 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학과의 교과서 책과 교수들이 3차 산업이 비중이 커야지 선진적인 경제, 고도화된 산업 구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무식해요. 정말 정말 무식하죠. 그럼 3차 산업 인구의 비중을 줄일 방안이 뭐냐는 건데, 3차 산업의 이른바 3차 산업 인구를 2차 산업으로 전환해. 노동력으로 전환. 요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공동화, 우리나라에서 뭐 신발 공장, 의류 공장, 뭐 가방 공장 이런 것들이 다뭐 베트남,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심지어 방글라데시, 인도까지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공장들이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하는 것이 방글라데시나 여기보다도 더 유리하다고 기업가들, 경영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여건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럼 여건을 만드는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불태우고 개발자를 파묻으면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인데, 무슨 말이냐니까. 기존의 3차 산업의 모든 업종, 모든 직업, 그죠? 모든 직무를 자동화. 요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도 자동화하고, 교통 물류도 자동화하고, 뭐, 주거라든가, 식사라든가, 이 모든 걸다 자동화해야 됩니다. 그죠? 정부를 자동화한다는 건 무인정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무인정부. 교통물류 자동화하는 건 자율주행이고, 주거나 식사, 이것도 다 자동화. 집을 어떻게 자동화하나요? 집을 자동화하는 거. 스마트홈? 그런 거 아니에요. 식사를 자동화하는 거. 밥 먹는 걸 어떻게 자동화할까요? 어떤 의미인지 감이 안올 텐데, 이미 제가 다 정리를 해뒀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필KR 들어가서 보시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지. FIIL.KR. 예, I가 가운데 두개 있는 필.KR. 여기에 자동화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물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코드도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자동화입니다. 식사도 자동화하고, 옷도 자동화하고, 신발도 자동화하고, 다 자동화할 수 있어요. 다 자동화라는 것은 무인화한다는 겁니다. 무인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인화한다는 말은 지금은 공장 내부와 공장 외부로 노동력 투입이 양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동력 투입을 공장 내부와 외부로 양분화되어 있는데, 요걸 공장 내부로 다 하나로 단일화하는 거예요.
공장 외부에서 투입되던 노동력, 이러한 노동력들을 정부나 이런 것들을,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을 공장 내부로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공장 내로 들어가고, 교육도, 초중고등학교도 공장 내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제조업 내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초중고등학교가 신발 공장, 의류 공장, 가방 공장, 컴퓨터 공장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는데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방법도 다 설명해뒀어요. 필코리아 이게 들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정리해뒀어요.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공장 내부로 돌리는 방법, 초중고 및 대학을 공장 내부로 돌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교과 과정을 교수 과정이라고 그러나요? 교과서는 모두 디지털로 전환. 그죠? 하고. 그리고 모든 교수 활동. 강의 말하는 거예요. 강의. 강의는 온라인으로 전환. 온라인으로 전환. 그리고 모든 학사 행정.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하고, 출석과 결석과 진도를 관리하는 것도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전환. 이렇게 하면은 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 내가 예를 들어서 정밀기계 쪽으로 일을 한다. 그럼 정밀기계 관련되는 대학원이나 대학 과정들을 공장 회사 내에서 혹은 기숙사에서 혹은 숙소에서 얼마든지 공부하고 또 자기가 얼마나 진도가 나갔는지도 거기 시스템이다 평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적성이 어떠한지 혹은 이 사람의 성적이 비슷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순위권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도 시스템이 다 분석해 준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3차 산업을 2차 산업 내부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3차 산업을 2차 산업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게 돼야 돼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정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의 90%를 다 자동화하는, 해야지. 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산 제품의 가성비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 상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팔리려면 3차 산업을 자동화. 3차 산업의 인구의 90%를 자동화해. 자동화해야지 중국산 제품을 가성비를 이길 수가 있어. 상품의 가성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법원도 자동화하고 경찰도 자동화하고 검찰도 세무서 이런 것도 회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것들 다 자동화 무인화하지 않으면은 중국산 상품을 이길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려요. 그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3차 산업 인구의 90%를 자동화한다는 거. 그리고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3차 산업 업무 직종이라 그러면은 교육이나 의료나 또뭐 물류나 교통이나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이나 뭐또 뭐가 있나요? 어떤 유통이나 이런 걸다 자동화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자동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첫 단계 1번 기존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불태우고 분소하고 그죠? 그리고 개발자를 파묻고 갱유 이게 1단계입니다. 이거 1단계를 해서 한국의 MS 윈도우, 도우즈, 그리고 각종 공인 인증서인가 공동 인증서인지 각종 인증 시스템 요것들을 다 파묻어야 돼. 다 파묻고 그리고 리눅스 기반으로 새로 세팅해야 돼. 리눅스 기반으로 처음부터 새로 세팅. 로우 레벨 포맷이라고 그러죠. 우리 개발자 용어로서는 로우 레벨 포맷을 해요. 아래한글도 있네. 아래한글도 파묻어야 돼. 아래한글도 파묻어야 돼. 그 다음에 각종 보안
키보드 보안이니 뭐니 뭐 패스니 뭐 하나은행 패스니 뭐 각종 비밀번호 뭐 아이디 사이트마다 아이디가 달라야 돼요. 아이디 각종 수십 개의 비밀번호 이 수많은 아이디와 수많은 비밀번호를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사이트마다 같은 정보라도 정부 기관마다 아이디가 달라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추에이션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그죠? 이런 걸 다 파괴할 수 있는 방법, 다 제거하고 새로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단계 소프트웨어를 모든 소프트웨어를 불태우고 모든 개발자를 일단 파묻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